어제 오후 5시 40분쯤 고흥군 과영면 101도 동쪽 2km 해상에서 0.45톤급 소형 선박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실종된 선박에는 선장 74살 진모 씨와 69살 박모 씨 등 두 명이 타고 있었으며 오전 11시쯤 다른 선박들과 함께 조업을 나갔다 기상이 나빠지자 항구로 돌아오던 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경은 경비정 9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